안녕하세요. 큰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시트의 전체 데이터 테이블에서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매크로입니다. 먼저 데이터 시트를 살펴본 다음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테이블의 날짜 필드에서 지정한 날짜, 즉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되었습니다. 다시 시작일과 종료일의 날짜를 적당히 변경한 다음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버튼에 연결된 매크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매크로를 살펴보기 전에 이 작업을 매크로 기록기로 실행한 다음 기록된 매크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도구 메뉴의 매크로 기록 탭을 눌러 매크로 자동 기록을 실행한 다음 C7 셀을 선택하고 Ctrl G 키를 눌러 나타나는 대화창 하단부에 옵션 버튼을 누르고 현재 셀이 있는 영역 옵션에 체크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 선택된 영역의 데이터를 모두 지웁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시트에서 다시 B2 셀을 선택하고 Ctrl G 키를 눌러 대화창 하단부의 옵션 버튼을 누르고 현재 셀이 있는 영역 옵션에 체크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B2 셀에 인접한 영역의 셀이 모두 선택됩니다. 그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 자동 필터를 실행하여 날짜 필터 탭을 눌러 하단부의 사용자 지정 탭의 대화창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필터링된 영역을 복사하여 검색 시트의 추출 영역에 붙여넣기 한 다음 다시 데이터 시트로 이동하여 자동 필터를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개발 도구 메뉴에서 기록 중지 탭을 눌러 매크로의 자동 기록을 중지시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매크로 기록기로 기록된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크로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최적화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매크로에서 2019-02-15, 2019-02-28 등의 날짜 값을 특정 셀에 입력된 날짜 값으로 참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몇 차례 반복해 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